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오늘은 잘될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연애 고민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본인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자꾸만 미련이 남는다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둘 사이만 놓고 봤을 때 뭔가 감정이 식을 만한 그런 사건은 없었는데 스스로 이별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예요. 이게 나든 상대방이든 누가 이별의 결론을 내렸는지 상관없이 헤어지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은근한 아쉬움이 남을 만한 관계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뭐 서로 외모나 조건이나 우리의 연애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모자람 없는 부족함 없이 만족스러울 만한 연애를 이어온 사이인데 어쩌면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데도 헤어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서로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상대가 부모님이랑 전화 통화하는 거를 듣게 되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나한테도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뭐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도 잘했을 거라고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너무나도 의외의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남녀 사이에서는 관계를 깊이 오래오래 멀리멀리 바라보는 사이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만날 생각이고 미래 생각까지 안 했다면 우리 둘만 좋으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하니 너무 무심해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막대하는 듯한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우리의 어떤 미래의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남들이 봤을 땐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할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상대가 나와 둘이서 술자리를 가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주사도 별로 없었고, 정말 멀쩡한, 함께 술을 잘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술자리를 할 때의 그런 모습들을 우연치 않게 듣게 되거나 내가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다른 이성들에게 껄떡대는 모습을 보였다던가, 아니면 먼저 적극성을 표현한 건 아니지만, 같이 묘하게 이성과 끼를 주고받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을 연애하면서는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다시는 그러지 말라며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고, 이미 금이 가버린 관계는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고 확실하게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 순간부터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서로 만난 기간에 비례해서 딱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상대의 직업이나 뭐 회사, 뭐 사는 곳, 그리고 평상시의 씀씀이 등을 얼추 유추를 해봐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뭐이 정도는 모았겠거니 이 정도로만 서로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 만난 기간이나 나이가 좀 차서 결혼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사실 빚이 좀 있어. 뭐 알고 보니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많이 날렸었고 원금만 까먹었으면 다행인데 그에 더해서 빚까지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어쩌면 더 최악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자주 돈을 빌려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 가정에 너무나도 큰 빚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인 나도 함께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분위기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이가 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나 대학 생활 아니면 대학원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기인데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연애에 바친 시간, 뭐 감정,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허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맞춰보겠다, 같이 해보자 라고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가지고 있던 미련도 완전히 싹다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만 봐도, 그래서 참 연애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서로 정말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예쁜 연애를 하고 싶을 텐데, 우리가 참 예기치 않게 뜻밖의 그런 변수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누구보다 견고하고 오래 갈줄 알았던 우리의 사이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스르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연애라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